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많이 다쳐서 수술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와 보호자는 병원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우울증 치료를 위해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64살 이모 씨. 지난달 24일 왼쪽 어깨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당해 종합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2주가량 지났지만 왼쪽 팔은 퉁퉁 부었고 시커먼 멍자국도 남아있습니다. 이 씨는 흡연 문제를 두고 정신병원 보호사 A 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자꾸 때리는 거야. 내가 손을 잡으라고 손을 탁 떨었어요. 너게 고마 이 손을, 이 손을 그랬는가 보지. 고마 이 손을 둔 데다 갖다 붙이고 팍 때려보는 거야. 팩 때려보고 다리를 탁 끄던 내가 탁 넘어갔지. 끊어가면 막 쭉 바르는 거야. 때리는지 바르는지. 병원 측은 흥분한 환자를 제어하는 행동만 있었을 뿐 고의적인 구타나 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골밀도가 낮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뼈가 약해진 환자가 몸부림을 심하게 치다가 다쳤다는 겁니다. 환자가 기본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잡고 당기려면 사실 보통 사람도 정상 사람도 팔목을 두 팔목을 잡잖아요. 넘어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확 뒤틀고 이러다 보면 근육에 순간적으로 무리한 힘이 지어져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병원 내 폭행과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수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